생각해보면 지금 무당 정권이라는 말이 딱 들어맞죠? 그래서 저도 올 한 해 시청자 여러분께 가장 큰 즐거움을 드리고자 과연 윤석열 정권의 무당 정권 얼마나 갈 것인가? 신년 특집 기획방송 톡터뷰는 우리 신법사님과 함께 민주법사 신법사님과 함께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 출연으로 김기태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안진걸 소장님 네.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네, 우리 신법사님께서 네. 지금 혹시 시청자 여러분들 보시면서 저분 누구시지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네네네. 이야기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예, 안녕하세요. 저는 그 20대 때 신내림을 받고 지금 12년째 신을 모시면서 서울 연희동에서 그 무당을 하고 있는 신법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 옆에 우측에 계신 분, 우리 법사님 옆에 계신 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미국 변호사세요, 여러분. 네, 우리 변호사님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민연대 함께 공동대표고요. 우리 앞으로 우리 신법사님 매니저를 할 김기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그리고 우리 안진걸 소장님 지금 안진걸 TV도 같이 동시 송출되고 있는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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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습니다. 안진걸 소장님도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항상 서울의 소리를 패러디 말고 서울의 소리를 오마주하는 존경해서 따라하는 걸 오마주라고 그러거든요. 그냥 여러 다른 목적으로 따라하는 걸 패러디라고 하지만. 안진걸 TV 안진걸입니다. 네. 그럼 저는 오늘 저보다는 우리 김기태 변호사님 여러분 예전에 김기태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서울의 소리에서 한 1년 1년 했었죠. 좋은 방송 네. 했었는데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뉴스공장에도 여러분 나오시고 다스베더 나가시고 그런데 최근에 시민단체 대표 시민연대 함께라고 촛불 시민들의 모임인데요. 정말 열심히 해주신 분이고요. 우리 신법사님은 이 무속인이라는 게 네. 건진이나 천궁이나 이런 김건이나 이렇게 나쁜 사람이 있는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정말 옛날부터 동서고금에서도 그랬어요. 어디나 무속인들이 생활 민중들, 민초들의 어떤 화를 예방해주고 복을 빌어주는 일종의 굉장히 생활 신앙인 역할을 해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도 사실 우리 국민들의 상당수가 너무 삶이 고통스럽고 미래가 불안하니까 무속인들의 도움을 받고 계신데 그건 제가 뭘 할 일도 아니고 뭐 그건 오히려 박수를 받을 면도 있습니다. 건전한 네. 거죠. 왜냐하면 민중들에게 굉장히 위로를 많이 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민주법사 신법사님을 모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우리 어쩌다가 이 방송을 기획하게 됐는지 우리 김기태 변호사님 이야기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송년 모임을 갖고 있었습니다. 갖고 있었는데 우리 신법사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형님 저 방송에 좀 출연하고 싶다. 네. 예, 예. 형님 좀 도움을 주시라. 그래서 내가 방송계를 떠난 지가 한참 됐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안진걸 소장님께서 그 모임에 우리 박예슬 아나운서님을 또 초대하시고 예. 그리고 텅디 PD님 안진걸 TV에 네, 안진걸 TV 우정 TV에 네. 전설적인 PD 네, 텅디 PD님 있죠. 그래서 제가 술 한잔 한 김에 우리 방송 한번 하자. 10년이니까 그날 날짜가 잡혀가지고 천공복사 예. 물러가라 민주법사 그렇죠. 나가신다 요 얘기까지 네. 제가 아 좋네요. 네. 좋습니다. 제가 지어줬잖아요. 예. 예. 천, 이 방송에 주 예. 오늘 제목이 네. 그렇게 달아야죠. 신년 특집 천공법사 물러가라 민주법사 나가신다. 그래서 오케이. 오늘 제목이 천공 삼는 민주법사 좋습니다. 좀 드리셨네요. 네. 네. 좋습니다. 예. 아니 우리 네. 법사님 진짜 너무너무 궁금한 게 단도직입적으로 예. 너무 여쭤보고 싶어요. 네. 이 2023년 딱 새해 됐는데 우리 촛불시민 가장 궁금한 거 윤석열 정권 네. 과연 2023년 퇴진 될 것인가? 아, 너무 궁금합니다. 이 질문하고 방송 끝나나요? 아, 질문이 너무 센 거 아닙니까? 아, 네. 아, 너무 궁금합니다. 아니, 실질적으로 아니, 단도직적으로 그게 네. 이거 이미 지금 유튜브에 내공 있는 무속인들께서 네. 올해 끝장내는 운세야라고 올려놓으신 분이 여러분 있어요. 네, 저는 봤어요. 가기, 예, 2년 가기 힘들다. 네, 아니 그리고 올해 끊어지는 네. 운세라고 올라오는 분이 있다니까요. 네네. 그래서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법사님 진짜 한번 윤석열 예, 예. 정권 과연 올해 퇴진 될까요? 아니 매니저로서 가능하신가요? 제가 요거, 그럴 것 같은 예, 아예 여기 예. 윤 대통령님에 대해서 네. 이제 그 제가 점을 보는 좀 시간을 갖는 건 어떨까? 네. 윤석열 대통령 사주를 보고 이제 점을 예, 보시는 예, 예. 거죠? 신당이 아닌데도 가능한가요? 서울의 소리에서? 아 예, 오늘은 허락이 되셨습니다. 기운이 느껴지시나요? 예. 내공이 네. 아주 깊고 그 신심이 깊은 무속인들은요 이름 석자로 네, 얼굴 보고 그다음 예, 이름 석자로 이렇게 해서 사주나 운세를 점칩니다. 상당히 맞는 분도 많아요. 틀린 분도 있겠지만 그렇죠. 예. 그 생년월일뿐만 아니라 시를 꼭 알아야 된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시를 숨기잖아요. 아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네. 시 같은 거는 저희는 쓰지 않고요. 네. 네. 그 이제 안 선생님 말씀처럼 뭐 어떨 때는
들어오는 손님의 얼굴만 보고도 점이 나올 때도 있고 앉은 자리에서 이름 석자만 쓰고도 점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래서 이제 시는 이제 저도 모르고 네. 그래서 이제 윤 대통령님 나이하고 네. 생년월일만을 좀 제가 적어왔는데 네. 너무 궁금합니다. 아니 왜냐면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거는 네. 과연 이 무당 정권에서 네. 법사님이 보시는 윤석열 대통령의 앞으로의 운명 제일 궁금하잖아요. 아유 궁금하죠. 네. 작년 한 해까지는 천운이 참 좋으셨네요. 그런 운으로 이런 대통령 자리에도 오르실 수 있었던 분으로 나오시는데 23년도 한 해부터는 굉장히 어지러우실 겁니다. 네. 갖고 있는 마음은 참 여리시고 의지상향도 강하시고 눈물과 외로움이 참 많으시네요. 아, 제가 그래서 이번에 술을 좋아하시는구나. 눈물과 외로움이 예, 제가 이번에 네. 마음을 보려고 하니까 참 허망한 마음도 많이 들고요. 근데 문제는 뭐 제가 이런 단어까지 써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정운영에 대한 철학과 방향성은 보여지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세월이 간다는데 그 뿌리가 내려지기가 아주 쉽지가 않고요. 그리고 이 눈치 저 눈치에 주변에는 아주 도둑놈들, 뱀 같은 이들, 사기꾼들도 넘쳐나고 있는 걸로 보이고 모든 분위기에 많이 휩쓸리고 계세요. 네. 예. 그리고 또한 문제는 남들이 그런 나의 마음을 알아볼까 싶어서 더 조금 더 독단적인 형태로 나아가실 수 있음이 지금 많이 보여지고 있네요. 때때로는 내가 왜 정치를 했을까? 처음으로 난 돌아가고 싶다. 놓고 싶다. 이런 마음도 지금 읽혀지고 있고요. 박하사탕의 마음이죠. 네. 나 돌아갈래. 아니 너무 웃긴 게 윤석열 정권이 지금 운영되는 걸 바라보면 이 무당 정권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네네네네. 많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점괘를 굉장히 잘 믿는다고 하는데 오늘 법사님 방송을 또 보시고 윤석열 대통령이 예측하실 수도 있어요. 아, 나 불안해. 그래서 또 이제 법사님 불러서 부탈 수도 있어요. 아니 근데 너무 정확한 게 네. 제가 이제 신년 특집을 좀 웃음을 시작을 했지만 저는 이제 썸지단 게 네. 방금 신 법사님께서 주변에 도둑놈 사기꾼 뱀들이 많다. 네. 근데 실제 우리 시민사단체에서 분석할 때도 주변에 보면 천공, 건진, 뭐 무정 해갖고 다 이상한 사이비들, 정강훈, 신천지, 통일교까지 지금 입다운동하고 있잖아요. 네. 윤석열 지지운동하고 다 그런 사람들, 국민들이 보기에는 아주 대형 사기꾼들. 그 다음에 굉장히 김건희를 중심으로 하던 뱀 같은 예. 그 인사들, 그리고 도둑놈들. 지금 대통령 집무실 이전하는 과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지금 벌써 국정 운영에서 굉장히 많은 난맥상에서 비리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금 보는 분들이 많거든요. 정확한 분석이잖아요, 이들이. 그리고 이것을 가리기 위해서, 감추기 위해서 오히려 독단적으로. 그렇죠. 막 벌어 화를 내고, 실무자들한테 책임을 떠넘기고, 그 다음에 느닷없이 전정부 탓을 하고, 이 분석이 너무 저희들이 이제 보통 사회학적으로 하는 분석이라 지금 무속인 민주무속인들은 분석이 똑같아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지금요. 솔직히 네, 맞습니다. 썸찔했어요. 아니 그래서 가장 궁금한 거, 이 윤석열 대통령 5년 임기 채울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점괘 어떻게 나오세요? 지금 당장으로서는 뭐 퇴진 자체는 뭐 그렇게 쉬우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죠. 예. 5년을 다 채우기는? 근데 제가 지금 한 가지가 짚여지는 게 네. 좀 웃긴 얘기가 좀 나오는데. 지금은 다 내 친구고 내 편이고 내 가족 같은 이들이라고 하지만 네. 여기 윤 대통령님은 분명 이들로 인해서 큰 화를 면하기는 힘드실 걸로 나오고 있고요. 네. 자, 봅시다. 신기합니다. 이분은 참 너무 많이 흔들리시네요. 네. 스스로 네.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올 만한 전개인가요? 그런 마음은 있으신 것 같아요. 예. 마음은 있다. 네, 근데 주위 사람들이 본인이 버거운 거죠. 에이. 네, 에이. 너무 힘이 들고 너무 눌려버리니까 제가 볼 적에 윤 대통령님은 이거를 스스로 그 알을 깨기는 조금은 힘드신 분으로 나오세요. 그러다 보니 자꾸 주변에 의지를 하게 되고 얘기를 듣게 되고 그 말이 휘둘려서 앞으로 나아가시는 그런 형태로 보여지고 계세요. 이것도 제가 코멘트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네. 그 주변 사람들 지금 주변에 붙어먹은 사람들한테 큰 화를 당한다. 이게 저희 백운종 대표님 그다음에 베니제 미디어치 대표님 저희들 분석이잖아요. 뭐냐면 지금은 정치검찰이나
건진건이 법사 세력들, 일부 사회 부족 세력들, 그다음에 윤핵관 세력들한테 주변에 빌붙어 네. 있지만 이 자들이 언제든지 자신들의 이익이나 권력에 네. 윤석열이 걸림되면 탄핵에도 앞장설 놈들이다. 쫓아낼 거다. 정치검찰은 윤석열 물 거다. 아니, 이런 분들 제가 했잖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지금보다 인기가, 올해 인기가 더 떨어질 거거든요. 경제민생위기가 심화되니까. 나 오늘 신년 기자회견도 안 해버리잖아요. 어저께. 그리고 신년 기자회견 안 하는 이유가 밝혀졌어요. 조선일보랑 신년 인터뷰를 했어요. 단독으로? 예, 네, 단독으로. 네. 생각해보세요. 만약 어제 신년 기자회견 했는데 다 나가버리면 조선일보 단독 인터뷰를 연말에 해놨다는데. 그렇죠. 조선일보가 뉴스페이퍼 신문이 아니라 구문이 돼버리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조선일보한테 특혜를 주려고 기자회견 안 해버린 거예요. 지름답도 안 받고. 언론도 지금 열받아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내년에 총선이 다가오면 윤석열 인기가 떨어지고 국민의힘 인기가 떨어지면 분명히 그 안에서 이제 반기될 거거든요. 정치검찰이든 그렇죠. 네. 일부 무속인이든 지금 의존하고 있는 세력들이. 그러니까 아니, 지금 법사님은 사회학적 지식도 있으시겠지만 그걸로 진단하는 게 아니라 영적 세계에서 진단을 내려주신 거잖아요. 예, 예. 근데 그게 김태 변호사님이나 저희 같은 이제 심사단체 활동하면서 사회학적으로 분석하는 거랑 일치를 하는 거예요. 일치하고 있는 거죠. 그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사전에 이거 짠 거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예, 예. 혹시 세 분 미리 뭐 말 맞춘 거 아니죠? 말 맞춘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하자고만 예. 한 거지. 네. 저는 아니, 제가 오히려, 지금 예. 놀라워서 여쭤보는 거예요. 오히려 제가 천공복사나 이런 자료를 보지 말아라. 예. 혹시 거기에서 선입견을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사람의 마음이 들어가면 네. 저도 이제 전보는 데는 그게 가로막혀요. 편견이 들어갈 수도 있죠. 편견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오히려 진짜 전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네. 이렇게 오랜 상담 없이 바로 맞추시겠네요. 네. 왜? 저 일부러 네. 이제 손님들이 오시면 먼저 막 이제 너무 힘이 들어서 오시니까 네. 본인 얘기를 먼저 막 하시려는 분들도 계세요. 네. 저 같은 분이죠. 네. 제가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네. 하고서 이제 점괘를 내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상담으로 또 이어지고 예. 그러고 있습니다. 가장 궁금한 거 이 네. 윤석열 정권의 향후 올해 국정 정세가 어떻게 운영될 거라고 예측하실 수 있나요? 아, 그 뭐 이렇게 똑똑한 분들이 계시는데 뭐 그 제 견해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말씀하시라는 네. 자리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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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하게 말씀하시면 우리 얘기는 듣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법사님의 네. 그 감이 네. 있잖아요. 네. 해석이 있잖아요. 23년, 24년, 25년 초반까지는 굉장히 불안한 형국으로 어지러운 형태로 이어질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23년, 24년, 25년이면 앞으로 3년 초반까지 남았네요. 예. 와. 그렇습니다. 정말 끔찍합니다. 근데 아마 윤 대통령님 네. 같은 경우는 올해 본인의 고집이 더 나오실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보여줘야 되니까.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말씀을 나오시는 게 이제 저한테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네. 게 윤 대통령님 같은 경우는 여기서 시끄러우면 여기 땜빵질을 하고 저기서 물이 새면 저쪽 달려가서 땜빵질을 하고 자꾸 이런 모습으로 좀 나오고 계시네요. 네. 네. 그러니까 땜빵질을 한다는 게 어떤 건가요? 여기서 뭐 시끄럽고 논란이 벌어지면 가서 회초리로 매를 치던 달래던 예, 뭐 회유를 시키던 그런 형태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일괄적인 예. 국정 운영에 대한 기조가 없다. 네, 그거 네. 아까 제가 처음에도 네네. 말씀드렸다시피 철학과 방향성이 네. 없기 때문에 또 그 씨앗 자체, 뿌리 자체가 없기 때문에 지금 그게 더하신 것 같습니다. 아니, 윤석열 대통령 네. 사주를 보면 정치인으로서의 가능성 얼마나 있나요? 사실 사주 기운으로만 보면 저는 무슨 명리학을 공부하고 뭐 이런 네. 사람은 아닌데 보면 정치의 세계로 들어가실 수도 있는 기운을 갖고 계시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대통령까지 됐겠죠. 예. 아니 소장님 질문 있으신 거 같아요. 아니 방금 이야기도 네. 또 놀라셨어요. 요걸 또 놀랐어요. 네. 왜냐하면 실제 지금 작년 올해 윤석열 네. 정권 행태를 보면 네. 망언을 더 큰 망언으로 덮고 참사를 더 큰 거짓말로 덮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뭐 바이든을 난리면으로 조작하고 그다음에 뭐 이태원 참사에서 유가족들이 항의할까 봐 서둘러서 영정도 입회도 없는 엉터리 도저히 인륜으로 있을 수 없는 엉터리 장례식을 하고 유가족들이 항의하니까 유가족들을 불순한 정치세력으로 몰고 서로 만나지 구단체를 앞세워서 폐륜 막말 공작을 하고 유가족들이 상처를 흡입하고 그다음에 올해 더 세게 나온다는 것도 신년 사이에 지금 작년이 그 노동조합이나 노동자들 때리기로 좀 재미를 받고 지지 그렇죠. 조금 올라갔다가 그 네. 얄팍한 거. 올해 신년 사이에 아무 메시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통 신년 사이에 뭐 국민 통합, 뭐 한반도 평화,
그 다음에 뭐 사회복지, 약자들 보호 이런 얘기 나오죠. 그 다음에 야당 협치 이런 얘기 하나도 없이 그냥 귀족노조 때려잡겠다는 얘기를 또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흔들리고 철학이 없으니까 법사님 말대로 오히려 약간의 재미 본 것으로 몰아붙이고 더 세게 그 다음에 본인들이 궁지에 몰리면 그 궁지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다른 이슈를 터뜨리는 그래서 이제 노조 때리기로 재미오니까 요즘에는 시민단체 때리기까지 나오잖아요. 그렇죠. 조심하셔야 돼요, 네. 소장님. 아니, 저는 뭐. 아니, 소장님 조심하셔야 돼요. 대부분의 시민단체는 정부 지원을 한 푼도 받지 않기 때문에 소리소리나 민생 전혀 겁날 거 없어요. 지금, 오히려 지금 윤석열 말하는 시민단체들이 부패했다는 건 사실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그렇죠. 정부 지원을 받는 시민단체는 이른바 복지관이나 장애인단체 같은 당연히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을 대신하는 비영리단체들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네. 거기 때려잡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복지 사회적 약자들 보호는 더 약해지는 거죠. 저는 여기서 또 질문이 있어요. 네. 특히나 이번 12구 참사를 둘러싸고 굉장히 무속 논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위패와 영정 사진이 하나도 준비되지 않은 국가 애도 기간에 윤석열 대통령 5일 동안 조문을 가요. 그래서 유가족들이 굉장히 분노를 하면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 여러분 이게 어떻게 장례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셨는데 저는 실제로 무속에서 이렇게 국가적 참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나요? 천공 스승의 정법 시대라는 영상을 보니까 이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의 죽음으로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다라는 발언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 발언과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가 연관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혹이 제기되는데 법사님 혹시 어떻게 보시나요? 여기서 이제 그 천공님에 대해서 얘기를 안 꺼낼 수가 네. 없게 됐는데 사실 제가 영상을 딱 하나 봤습니다. 아 어떤 그 이태원 그 아, 네. 예.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표현이죠. 그 뭐. 보면서도 네. 저도 참 눈물이 핑 돌고 진짜 몸이 벌벌 떨릴 정도로 네. 화도 많이 났었는데 그럴 수는 없고요. 이런 얘기 자체를 이제 무속과 관련됐다라는 얘기도 사실은 이제 무당으로서 저는 기분이 좋은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설사 진짜로 두 분이 관계가 있다라고 한다면 제가 볼 적엔 그렇습니다. 이 위패에는 사람의 영혼이 깃든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랬겠죠. 뭐 가면 뭐 4차원이라는 네. 뭐 그런 단어도 나왔었는데 그렇죠. 저희 이제 무속 세계에서 상문살, 상문부정이라는 게 있어요. 네. 좋은 마음으로 놈을 이제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상가집을 갔는데 거기서 귀신이 붙어서 나오는 상문살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얘기를 본인의 화법대로 그럴싸하게 표현한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 가면 뭐 귀신이 붙는다. 뭐 4차원의 기운이 붙는다. 그러니 가지 마시라. 영정 뭐 그걸 없애라. 이렇게 얘기는 하신 게 아닐까 저는 혼자서 이제 생각을 해봤었죠. 근조 리본을 예. 거꾸로 따라서 그리고 영정과 위패 사진도 놓지 않는 거. 이것의 행위가 무속적으로 의미가 있나요? 없습니다. 아. 예, 없고 그게 아마 이제 그 대선 후보 네. 시절에 이제 손바닥에 그 왕자를 네. 쓰신 거하고 저는 또 연관돼서 예. 지금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해라. 그럼 더 좋을 것입니다. 저렇게 하세요. 그러면 뭐 부정의 기운이 안 탈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아마 설명을 하지 않았을까 이제 싶은 거죠. 예. 네. 그래서 그 장례식장에 갈 때도 혹시 귀신이 따라 붙을까 봐 발바닥에 빨간색으로 왕자를 그리고 네. 가거나 또는 여기에다 그 소금하고 그리고 고춧가루를 가지고 가서 예. 예, 가지고 가서 나올 때 이렇게 세 번 뿌리고 오라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 민속 신앙에서 네. 어렸을 때도 예를 들면 결혼식 앞두거나 네네. 아기 100일 전이나 돌 전에는 장례장 부모님들도 장례 가지 마라 네. 그러죠. 네. 왜냐하면 이제 혹시라도 이제 상문살이라는 게 네. 이게 상갓집 상자의 문문자예요. 살자가 이제 죽을 살자거나 또는 상문악기라 그러대요. 상문악기. 그러니까 천국이 말한 사천의 문이 열려서 상문악기가 붙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갓집에 있는 악기가 붙는다. 네네. 그래서 조문하지 마라 그래요. 엘리자베스 2세 네. 조문하러 할 때 그렇죠. 이제 윤석열을 표현하면 엘리사베스 엘리자베스 엘리사베스 여왕 네. 조문하러 가려다가 천공이 그 조문이 예정되어 있는 전날 올리잖아요. 아 모르는 사람 조문하면 안 돼. 사찬이 열리고 상문 악기가 붙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취소해버린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도 매일 가서 조문을 해 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네 맞습니다. 아이들이 떼거지로 죽어서 뭐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폐륜적 만만한 다음에 매일 가 조문일까? 진짜 매일 가고 근데 영정도 입회도 사진도 없는데 네. 아마 저는 제가 알기로는 무속인들이 어떤 진혼제나 천도제 할 때
장례 수준에 가장 정성들여서 하는 장례가 무속 장례로 알고 있거든요. 예, 정말 예. 그 사람 그분을 제대로 보내드리려고 뭐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따라가 보잖아요. 네. 그 친혼국 같은 거 가보면 진짜 정성껏 해요. 뭐 영정, 입회, 이름 싹 다 적어놔요. 왜냐하면 사람이 특정되지 않고 조문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유로할 수가 없잖아요. 아, 우리 제사를 지냈을 때도 네. 그 뭐냐 그 뭐니? 위패. 아 그래 위패도 놓고 예. 그다음에 그 북 그 뭐 이게 쓰지 않습니까? 뭐 예. 아 지방. 그래, 지방. 예. 지방도 그러니까 예, 예. 제가 네. 저기 박사님 저도 여쭤보고 싶은 게 예. 그러니까 엘리사베스는 가서 아예 조문하지 말아 상당히 부팅과 지침을 내린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는 안 갈 수가 없으니까 가되 상문학계가 붙지 않게 아예 영전에 입회나 사진이 없이 급조해서 얼른 해버려라 이렇게 지침을 내린 거 아닌가. 그게 전혀 무속 방식도 아니잖아요. 무속인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지만. 그렇죠. 예, 근데 실제로는 이제 제가 숱한 분들을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로 이제 상가집에서 귀신이 붙어서 정신이 나가 계시거나 아프거나 심한 경우는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도 봤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두 분의 관계에서는 이거는 좀 말도 안 되는 일 같고요. 무당인체가 볼 때도. 네. 예. 그리고 설사 정말 붙었다 하면 그 천공 스승님이 또 가서 그 일을 해결을 해주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얘기가 가장 맞는 네.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윤석열 대통령님 정신 차리세요. 붙었으면 무당들이 해야 될 일은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네, 개개인의 기룡화복을 점을 쳐주고 애군이 붙은 자 애군을 떨치게 해주고 배고픈 사람 밥 먹고 살게 해줄 수 있는 거 그런 게 이제 저희들이 하는 일인데 이 천공 스승님은 제가 볼 때는 뭐 본인이 뭐 대통령을 만들었다라고 네. 하는데 그 대통령 그 등 뒤에 올라타가지고 본인의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만 지금 하고 계신 건 아닌가. 예. 박수 한번 보내시죠. 그것을 같은 이제 그쪽은 살짝 무속이지만 참 무속인 이야기 해주시니까 우리가 이제 발언이 좀 세신 게 괜찮겠나요? 10년부터 서울의 소리 애청자들 네. 아니면 애청자분들이 신법사님 지켜드려야죠. 아, 지켜드려요. 네, 그럼요.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무속인들의 대부분 또는 거의 압도적 다수가 신법사님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사회가 잘 되고 나라가 그렇죠. 잘 되고 개개인 잘 되길 빌어주고 액을 액맥이라고 그러잖아요. 액맥이 타령을 액을 떨쳐주고 이런 일을 하신 분들이지 권력에 탐욕을 권력에 접근해갖고 사술을 부리고 돈과 명예와 권력을 누리는 무속인들 보셨어요? 역사적으로는 예를 들면 라스푸친 같은 사람이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도 그런 일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 완전히 무슨 건진, 무정, 천공. 그 김건희 본인도 내가 신기가 있다 그래버리고. 그 이야기 조금 이따 할 거예요. 네. 아니, 제가 지금 박사님한테, 박사님한테 제가 빠져들어 버렸어요. 네. 저는 가만히 있잖아요. 아니, 이제 좀. 근데 우리 보니까 오늘 방송이 대단해요. 청중까지 오셨어요. 네. 우리 윤석열님. 박수. 예. 바쁘신 와중에도. 서울의 소리 오픈 스튜디오도 되어 있고, 네. 청중까지. 네. 네. 가장 궁금한 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후 가장 큰 변화는 이 용산 시대를 개막했잖아요. 여기서 되게 흥미로운 점이 이 윤석열 대통령의 집무실을 내다볼 수 있는 위치에 천공 스승이 달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걸 보면서 같은 무속인으로서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저는 사실 이러한 사실도 몰랐고 네. 이제 여기 박 선생님한테 제가 처음으로 그 얘기를 들은 건데 대묻고 싶더라고요. 도대체 거기서 뭐 하시는지. 네. 무당이라면, 도사라면 뭐 비가 오건 눈이 오건 춥건 덥건 산에 가서 기도를 하고 맞아요. 수행을 하고 해야지. 수행하고 기도 엄청 해요. 전화해도 예. 안 받아? 못 받습니다. 그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너 들어갈 때 산에 들어갈 때 꼭 나한테 카톡 나가. 그 복을 한참 올리고 카톡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평소에 그럼 산에 많이 계시나요? 예. 요번 연도에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달에 절반은 예. 태백산, 뭐 지리산 이렇게 계속 산에만 계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 천공 스승도 네. 태백산의 그 기운을 받아서 단군신을 모신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게 사실 태백산에 이제 기도를 하러 올라가면 좀 많이 봤습니다. 이 천공 스님 같은 분들. 내가 뭐 옥황상제 큰 아들이다, 작은 아들이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 근데 이제 그런 분을 옥황상제요? 아멘. 이렇게 이제 뵙게 된 건데 아, 참 무당으로서 낯 부끄러운 일인 거는 사실입니다. 저도. 예. 이렇게 대놓고
어떻게 보면 무속 정권이 지금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을 일부에서는 네. 국방부 장관실에 이제 직접 천공이 방문을 해서 국방부를 이전할 때 여기가 터가 좋다라고 해서 이전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니까 대통령실에서 이 의혹을 제기한 사람을 고발해요. 김종대 전 의원이 그렇죠. 네. 스픽스 TV 가서 요즘 네. 굉장히 스픽스 TV가 뜨거웠는데 네. 거기 가서 폭로를 한 거죠. 그랬더니 희한하게 스픽스 TV는 고소를 안 하고 그렇죠. 그걸 보고 인터뷰랑 김어준하고 인터뷰했던 그다음에 김종대 전 국회의원을 고발해버린 거예요. 네. 고소해버린 거예요. 보통 이렇게 되면 천공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해명 없이 그냥 고발해. 네. 여기는 고발 정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말 좀 좀 조심해 주세요. 신년이 네, 있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아니, 저도 얘기를 하다 보니까 기사님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잖아요. 네. 예, 예. 대통령님 꽉 꼽아가면서 예의를 네. 갖추시는 거죠. 우리 그리고 뭐 개인의 의견이다기보다는 보기보다는 또 모시는 또 그 신께서 네, 네, 하시는 네. 말씀이시니까 네. 네. 오해 없이 들어주시면 네, 그러시죠. 예, 예. 네. 아니 용산으로 대통령실 집무실을 이전한 거 왜 그렇게 보시나요, 법사님 보시기에? 이것도 그 천공 스승님의 개입이 있었다면 이제 터를 운운하셨겠죠 분명히. 네네. 예. 청와대 원래 터가 있던 안 좋다는 예 원래 일단 청와대의 터의 기운이 나쁘다라는 거는 너무나도 이제 많은 얘기들이 있었던 네. 터고요. 예. 그 어떤 터인가요? 그 청와대 터가? 청와대 터를 제가 사실 뭐 이렇게 네네. 놓고서 봐본 적은 없습니다. 예. 봐본 적은 없고 필시 이거는 터 얘기를 운운하면서 그렇게 이제 그렇죠. 바꾸라고 용산을 바꿔야 예. 된다. 이렇게 조언을 해주신 게 아닌가 싶은 거죠. 그 녹취록에 실제 김건희 녹취록에 네. 영빈관 옮길 거야라는 질문이 있었다. 아 옮길 거야. 이미 터가 안 좋다고 나갔어. 맞습니다. 도사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그건 녹취록 나오는 이야기니까. 뭐 청와대에서 있으면. 이제 김건희 여사 녹취록 이야기가 나와서 저 너무 궁금한 게 김건희 여사가 녹취록에서 진짜 실제로 통화를 이명수 기자와 했을 때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야. 그래서 법사 도사들과 대화하는 거 즐겨.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김건희 여사의 영부인 자리 역할 과연 가능한 자리인가요? 이것도 그럼 제가 이제 잠시 좀 점의 형태로 네. 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많네요. 의외로. 예, 제가 이제 나이하고 생년월일을 적어왔는데 네. 여기 이제 여사님 같은 눈이시네. 경우는 다른 것보다는 제가 볼 적에 본인의 지금 이미지 구축을 위해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심리적 상태로 보여지고 계시고요. 근데 이분께서는 참 대차고 배짱은 좋으세요. 예. 그다음 이제 두뇌 회전도 빠르신 분이고 근데 이제 사회적인 두뇌는 굉장히 강하신데 이제 학업의 두뇌는 이제 사회적인 이제 두뇌보다는 조금 못 미치시는 그런 두뇌로 저는 읽혀지고 있고요. 두뇌까지. 예. 네. 그리고 그 여사님의 이제 성격과 성향을 보자 하면 이제 조금 특이하신 부분도 저는 짚혀지세요. 네, 어떤 그러니까 게 뭐 특이한가요? 젊은 친구들이 많이 얘기하는 아 얘는 뭐 4차원 성격이야 뭐 하는 그런 네. 성격도 저는 지금 점쳐지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여사님 같은 경우는 어떠한 인연을 만나더라도 내가 굽혀서 살 수 있는 사주가 아니세요. 네. 내가 그 위에 올라타던 내가 이 사람을 붙잡고 흔들면서 살아야지 절대로 누군가한테 잡혀서 사실 분은 아니시네요. 그러니까 나가. 네. 그렇죠. 영상 네, 보면 그렇죠. 사실 윤석열 네. 대통령은 거의 헛수아비예요. 그리고 네. 성격으로 보면 조용하고 고요한 것을 좋아하면서도 이제 짜증과 예민함이 가슴속에 많이 공존하시는 분이고요. 짜증과 예민함. 자. 그리고 지금의 심리 상태를 보아하면 본인의 이제 얘기에 대해서 내 얘기가 또 무슨 얘기가 나올까? 약간의 좀 불안감도 엄습해 있는 모습으로 불안감? 보여지고 예, 계십니다. 근데 희한한 건 대통령의 영부인이신데 아주 많은 세월이 흘러서 네. 이분은 어쩐지 외국살이를 하실 분으로 점이 쳐지고 계시네요. 망명하나요? 예. 아니면은 이제 운명을 뭐 외국에서 달리하시던 이제 그렇게 보여주시고 아까 뭐 이제 뭐 영적인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이거 제가 너무 얘기가 좀 깊게 들어가는 건 아닌가? 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셨기 때문에 아니 김기춘 변호사님 네. 이제 만약에 혹시라도 고소고발 들어오시면
변호사 비용 다 대주셔야 돼요. 아니, 저기 미코 변호사님. 이재일 변호사님. 신법사님 고소고발 네. 들을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네. 지금 점괘대로 그렇죠. 예, 예, 예.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요 위에 계신 분이 말씀하시는 예.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를 네. 고발을 할 수 없겠죠. 네. 집안에 신기는 이재일 변호사가 알아서 하겠죠. 집안에 신기가 있어요. 김건희 여사. 네. 근데 이제 저희처럼 뭐 불리워져야 되는 그런 신기 정도는 아니고요. 집안에 이제 좀 조상줄이 강하다. 영적인 힘이 있는 좀 자손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조남도 사실은 모르는데 제가 이렇게 점을 보다 보니까 사실 더 세신 분은 이 여사님의 어머니께서 그런 영적인 힘은 더 강하시게 나오시네요. 저희와 같은 꼭 무당의 사주이신 것처럼 네,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 네. 어머님이 더? 네. 오히려? 제가 보니까 이 김씨 집안의 친가보다는 외가 쪽으로가 그 조상의 바람이 더 많이 불고 신명의 기운이 더 날색에 들어오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최은순 말하는 거잖아요, 최은순. 네. 그러니까 저 또 법사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굉장히 짜증을 많이 내고 예민합니다. 그렇죠. 실제로 그다음에 올라탄다는 이야기. 자, 유엔에 가가지고 막 짜증스러운 말로 막 지시 내리잖아요. 막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인도네시아에 가고 나가 그러잖아요. 반말로다. 대통령님 나 봐봐 사진 찍어. 그리고 사람을 사진 찍어 말라잖아요. 이게 비슷하고 녹취록에도 보면 내가 찍고 나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렇죠. 거기는 무사하지 못해. 맞아요. 열린공항 TV 하고 소리소리를 지목서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거기서도 내가 짓고 나면 아랫사람으로서 영부인으로서 우리 남편이 짓고 나면이 아니에요. 그걸 다 지금 맞아떨어지잖아요. 그다음에 굉장히 불안해서 유튜브들 불안한 건 많다는데 실제 집권 전에도 열린공항TV나 서울에서 다 사찰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만두지 그렇죠. 않겠다 그런 거잖아요. 네. 그다음에 실제 지금 서울에서 1억 소송했죠. 형사고소했죠. 그다음에 더 탐사 지금 날마다 압수수색하고 그랬죠. 16번을 했다면서요. 14번인가. 구속이 선고까지 했죠. 그러니까 어디서 자기를 비판하는지 계속 사찰하면서 고소하고 조치 취하고 뭐 예산 TBS가 마음에 안 드니까 예산을 끊어버리고 YTN 민영화 시켜버리려고 그러고 MBC 탄압해버리고 그렇죠. 고소하고 MBC 두 번이나 고발했거든요. 그다음에 더 탐사 서울에서 탄압하고 이게 다 불안하고 싫으니까 예민하고 짜증나니까 내 밑에서 빡빡 기다릴 놈들이 검경도 알아서 기는 녹취록 하면 검경 알아서 그렇죠. 가만두지 않게 됐는데 검경도 알겠는데 요 유튜브 놈들이 언론인이 말 안 들으니까 지금 대규 그다음 노동자고 시민단체도 말 안 들으니까 아니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좀 신기해요. 그래서 좀 궁금한 점 네.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과연 이 지금의 점괘를 보셨을 때 감옥 보이시나요? 일단 망령이 보인다잖아요. 일단 아니, 일단 망령. 금술은 좋으시나요? 네, 각방을 쓴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니, 두 부부가 네. 지금 요거부터 시작할게요. 궁합을 보자 하면 네. 김건희 여사님 같은 경우는 고목 같은 모습이고 아, 고목 의외네요. 예, 고목 윤 대통령님이 오히려 뭐 제가 이렇게 좀 그냥 나온 대로 좀 재롱을 피워도 대통령님이 더 사랑한다고 하는 말도 대통령님이 네. 오히려 예예 예, 예. 여자 저는, 같은 성격이 좀 있네요. 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의지를 많이 하시네요. 마음적으로 심리적으로 네. 아니 가장 궁금한 거 이거예요. 진짜 아니 맞던 시청자분들이 지금 댓글에도 달아주셨으면 속 시원하다고 하는 게 김건희 윤석열 부부의 사주 점괘 점이라는 혹시... 게 예. 제가 막 6개월 1년 네. 앞에 점을 칠 수도 있고 10년 후에 점을 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으로서는 그렇게까지는 얘기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혹시 향후 먼 예. 미래에는 있을까요? 일단 망명한다고. 맞아요. 외국에서. 이게... 아, 이게 망명의 네. 표현으로 돼버렸군요. 요것도 저는 이제 녹취록으로 계속 비춰요. 아, 그럼요. 녹취록에도 네네. 보면 김건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정순이 우리 소식쳤는데 니들 보니 윤석열이 여자야, 니가 남자고. 맞아요. 니들이 그래서 어울려. 맞아요. 결혼해. 그래서 무정... 조남욱이랑 얀재택이랑 뭐 그렇게 로비 받고 최은순이랑 용돈 받고 돈 받고 로비 받고 향 제공하고 배서 가고 요렇게 친해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자신들 비리를 비호받던 관계였는데 무정이 결국 이제 중매를 해줘가지고 윤석열 여자가 네가 남자야. 그 녹취로 나와요 이 말이. 네. 그래놓고 살아보니까 진짜 우리 남편이 여자야 내가 남자고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하거든요. 녹취로 그러니까 지금 법사님은 아마 녹취록 안 들으신 것 같아요. 예, 안 들으셨어요. 일부러 듣지도 예, 말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근데 해석이 또 똑같잖아요. 네. 그러면서 주도권을 김건희가 지고 있는 걸 백운정 대표님 항상 전 대통령 김 대표님이 윤석열을 자주 자고 있다. 근데 지금 점괘 둘이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보니까 좌지우지보다는 뭔가 평가를 굉장히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여사님께서. 개입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해, 저렇게 그러니까. 해라기보다는. 예. 예, 맞습니다. 네. 실질적 대통령이 그러면 어떻게 보면 김건희 여사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건 법사님 하기는 어려워. 그것은 김기태 변호사님이 답을 하시죠. 어떻게 보면. 네? 아니, 법사님이 네. 그런 해석, 아니, 네. 점괘를 가지고 해석까지 하게 되는 거니까 조심스럽고. 네네네. 그렇죠. 해석은 진거리 형이 안진건 수장님 하시면 안 되니까. 네, 아니, 네. 실제 대통령이 지금으로서는 김건희라고 그러니까, 봐야죠. 넘버원 김건희가 맞습니다. 뭐, 윤석열 위에, 뭐, 법사 위에 건희, 뭐, 이렇게. 검사 위에 네, 네. 여사 위에 법사. 라고 네.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법사 위에 누가 있다? 투사가 있다. 너 투사 위에는 누가 있다? 우리 국민이 있다. 아, 예, 예. 잊지 마십시오, 국민 여러분. 아니, 그런 이야기가 네, 있어요. 네. 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김건희 여사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 예전부터 김건희 여사가 자기는 국모가 될 사람이라고 어느 점괘에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결혼하지 않았다면 대통령 될 수 없는 운명이었을까요? 상당히 딥한데요, 질문이. 아니, 이거 재밌는 방송 하자 그랬잖아요. 아니, 질문지 없는 질문이야, 지금 보니까. 재밌는 방송 하자. 여러분, 대본이 없는 질문을 방에서 안 하시면 쑥! 근데 재밌네. 네. 저도 사실 이와 실제 그 거의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네. 이제 어느 분께서 오셨죠? 네, 네. 저한테 상담 요청을 하고. 근데 제가 이제 점을 보다 그랬습니다. 청와대에서 손짓이 있겠다. 언젠가는 배지를 다시겠네요. 라고 했더니, 되려 이제 그분께서 나는 정치에 관심이 없습니다.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뭐 감사하게도 이제 실제 제가 내드린 점괘대로 그 순서대로 그렇게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민주당의 의원으로 지금 계시는데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청와대도 다녀오셨어요? 네, 네. 이거 몇 분 안 되실 텐데 이거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뭘 또 확인해요? 그거는 제가 예. 그냥 듣고 오늘 흘리세요. 아니, 근데 만약에 제가 고객 정보는 그러니까 네, 네. 비밀을 해 드려야 됩니다. 비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업계나 영업 비밀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고객의 그 비밀 보장 뭐 이런 건 일과처럼 예. 여기 업계도 그렇죠. 똑같아요. 철저히 보장. 아니 근데 굉장히 그러면 맞으셨네요. 제가 만약에 5년 전, 10년 전에 네. 만약에 저한테 손님으로 오셨다. 그랬다면 김건희 여사님 같은 경우는 그런 점이 나갔을 것 같아요. 이번에 기운을 보니까. 천공법사가 없었죠. 우리 민주법사가 예. 있었겠죠. 네. 근데 김건희 여사님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님이 그 자리에 오르신 건 아니거든요. 또 본인의 운도 있는 거기 맞아. 때문에. 예. 그건 맞아요. 이 두 사람의 점괘를 보면 대통령 부부의 점괘가 둘이 잘 맞는 관계인가요? 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안진걸 소장님도 말씀하셨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왜냐하면 연이나 뭐 이제 잘 맞는 가정으로 보자면 네. 부부의 궁합으로 보자면 윤 대통령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드러우세요, 실은. 네, 그래서 흡수가 돼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궁합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그렇죠. 예, 결혼할 수 있는 건 남자들 아닙니다. 사이에서는 지가 양아치 두목처럼 행세하잖아요. 그래갖고 부하들 앞에서 바이든한테 쪽팔리니까 미국 국회 새끼들이 승인 안 하면 바이든 쪽팔려 어떻게 나고 네. 그랬잖아요. 동네 건달들이 바로 모셨던 형한테 꾸사리 먹은 다음에 지우배들한테 와서 저 양 씨발 별것도 아니야 뭐 이런 말이 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 짓을 네. 한 건데 근데 이제 김건희한테 가서는 처음부터 이 관계가 비정상 관계였단 말이죠. 피의자 최은순 김건희 피의자 시절에 향 제공받고 그렇죠. 같이 로비 재벌 대기업 조남욱이 주최한 술자리에서 무선기가 끼고 이렇게 술 먹고 놀리는 관계 아닙니까? 용돈도 네. 받고 그런 의혹이 있잖아요. 그때부터 코가 깨가지고 당연히 김건희 최은순한테는 순한 양 부드럽게 그래서 그 사람들의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 장모가 10원짜리 하나 빼준 적 없다라는 세 개의 거짓말을 한 거죠. 그렇죠. 지금도 재판이 몇 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실제로 손해배상 하라고 또 네, 재판 네. 결과가 나왔죠. 그렇죠. 그 다음에 조선일보 오늘 인터뷰에도 보면 김건희는 죄가 하나도 없다.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없는 죄도 만들고 특별적 재산으로 만드는 자가 남에 대해서는 검찰개혁 주장하는 사람들한테는 온 국민이 다 아는 김건희 비리를 죄가 없다고 탈탈 털는 거 없대. 와, 그런 이야기를 한 거 봤을 때 법사님이 그런 것까지 이제 지적하실 이유는 없지만. 네. 안재희 김건희 앞에는 그냥 부드러운 순한 양이 돼서 꼼짝 못하고 가스라이팅 되어 있다. 이렇게 네, 저는 실제 또 그렇게 보여지고 계세요. 예. 실제로도? 예. 저 너무 궁금한 사항이 네. 이 김건희 여사가 굉장히 법사들 그리고 도사들과 이야기 많이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정권에서 건진 법사 그리고 무공
무정수지. 무정수지. 자기들 연기는 무정. 그리고 청공수승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아, 굉장히 많으시네요. 네. 아니 이렇게 여러 명의 법사님과 도사님들이 국정에 개입하다 보면 국정의 운영 방향이 흔들리지 않을까요? 세 분의 의견이 다 같이 흘러가나요 보통? 거기서 이제 제가 보자면 그 이태원 참사에 네. 대해서 청공 네. 법사가 얘기를 하면서 답이라고 내놓은 게 제가 그 영상을 딱 한 번 네. 하나 봤는데 세계의 정상들에게 편지를 써라라는 답을 주더라고요. 네. 그런 분들이 국정 운영에 개입을 하게 되면 뭐가 되겠냐라는 거죠. 예. 제가 궁금한 거 또 하나 더 있어요. 네. 이렇게 실제로 법사님, 어쩌면 도사님들이 네네. 국정 운영에 대놓고 개입하는 경우가 무속인들 사이에서는 어떻게 해석되고 바라보시나요? 있는 일도 아니기 때문에 예. 제가 더 얘기를 드리자면 이제 사람으로서의 심상으로서의 이제 얘기밖에 네. 저는 못 드릴 것 같고요. 예. 근데 저는 오늘 이제 무당 신법사로 그렇죠. 나온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오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무속인 분들 사이에서는 이 청공수승에 대해서 네.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세요? 제가 이제 이분에 대해서 뭐 많은 분들하고 네. 대화를 나눠본 적은 없어서 그럼 이 분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짤막하게나마 네. 제가 사실 이분은 이제 나이 뭐 프로필이 제대로 나와 있지가 않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본명만 제가 이제 들고 왔는데 아 이름만으로 이병철 네 이병철 예, 이병철 뭐 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건희로 김건희로 해라. 아~ 건진의 건진의 건자가 네. 있어서 이런 아, 해석이 나와요. 청공이 이병철 네. 아들이 이건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김건희 아~ 김영신에서 그다음에 건진법사랑 같이 건자로. 건자가 하늘 건자가 있으니까 예. 건진 건이 이런 해석이 있어요. 그럼 실제로 딸 같은 존재예요? 거의 그런 느낌이죠. 그런 느낌이죠. 바, 예, 맞죠. 무조건 따라다니잖아요. 예. 이야기 청공이 그 방송 못 보셨죠? 법사님 이야기하잖아요. 네네네. 그 최근에 공개된 당선 후의 청공 녹취록에는요. 성렬이, 건이, 종인이, 동인이 아. 보통 이게 자기 아랫사람한테 반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또는 나이가 많은 제자도 아도 반말하잖아요. 네. 그 관계예요. 그 무속 세계에서 나이 많은 제자도 반말하죠. 그렇죠. 제자 스승님들이 서로 예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예, 그러니까 예. 그렇게 저는 들었는데 네. 그런 관계가 아닌가 싶어요. 대단하네. 청공이라는 분 예. 같은 무속인으로서 어떻게 보여요? 저도 궁금하네요. 이병철. 네. 제가 볼 때 이분 책임지시는 겁니까? 아 제가요? 책임님 많이 알아본 거니까 세평을 말하는 거니까. 우리 법사님의 의견이 아니잖아요. 네, 네. 아, 예, 예. 위에 계신 분 의견이니까. 그렇죠. 법사다 아, 도사다 네. 이런 얘기가 네, 네. 참 많으신 분인데 제가 볼 때 영적인 힘은 없으신 분으로 나오고 있고요. 모시는 분은 없으시군요. 네. 네. 아주 편하게 진짜 나온 네, 대로 네, 네, 얘기를 네. 드리겠습니다. 여자라면 사정을 못 쓰시고 돈이라면 환장병이 들었구나라는 얘기도 나오시네요. 그게 나오나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허허 머릿속에 깃든 정신병 또한 보여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문제는 이분은 허주가 가득합니다. 허주라는 건 뭐냐면 귀신을 뜻하거든요. 근데 제가 보아하니까 이분은 그 중에서도 동자귀신 그 품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계시네요. 홀려버렸다라는 거죠 이분이. 근데 타고난 머리는 그래도 조금은 갖고 나오신 네. 걸로는 보이세요. 입에 재주도 있으신 분이고 네. 말로서 사람들을 현혹시킬 수 있는 만약에 진짜 뭐 이 분의 뭐 가족이라던가 이제 최측근이 뭐 저희한테 법당을 오셨다 그럼 이제 뭐 조금 점이 더 디테일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보면 이분은 분명히 제가 볼 때 눈에 도끼와 살기가 있으실 겁니다. 예. 이 점을 보다 보면 그 분의 뭐 행동이라던가 뭐 관상의 변화라던가 네. 뭐 이런 것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짤막하게 보자면 지금 이렇게 보여지고 있네요. 그리고 이분은 제가 볼 때 건강 쪽으로 분명히 지금 탈이 생기셨을 텐데 네. 손발이 저려지고 오장육부 기운이 굉장히 차가워지고 계세요. 그로 인해서 이제 위하고 장하고 탈도 생길 것도 보여지고 있고 배변 활동이 원활하지 못하고 그다음 몸에는 살짝 이런 풍기가 돌고 있으시네요 보니까. 예. 제가 오늘 한의원 갔다 왔거든요. 네. 예, 그리고 팔체질 한의원이라고 그래서 토양 제가 토양체질이라고 하더라고요. 딱 이게 맞네. 이 청공법사도 이게 토양체질인데. 아니 우리 김기태 변호사님 네. 미국 변호사신데 굉장히 우리 대한민국을 네.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한국. 네. 저 한국 사람이에요. 그냥 그 청공에 네. 대한 해석도 네. 정말 맞아 떨어지는 네. 게 그 사람이 자기가 무슨 돌을 터득했는데 정가는 간통죄야.
맞아. 야, 물을 터득한 사람이. 아, 우리 같은, 우리 같은 세속인이면 네, 말을 안 해. 네. 굉장히 다른 여자가 많고, 전과 중 몇 개인지 모르는데, 확실한 전과는 간통죄거든요. 네. 아, 유죄선고를 받았어요. 아마 법사님은 그것도 지금 모르고 오신 걸 테니까. 그리고 그런데 손발이 저려. 네. 대변 활동이 원활하지 않아. 네. 정력이 약한 같아요. 거거든요. 그럼 언제 간다면, 실제 강의 한번 들을 때. 근데 강간이야. 아니, 네. 간통이야. 돈을 엄청 강의 한번 들을 때마다, 몇만 최소 참가비를 몇십만 몇만을 받는데요. 네. 그래서 굉장히 지금 돈을 많이 축적한 거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그 신법사 그 지인분도 네. 그 강의를 200만 원 주고 그러니까요. 법사 강의를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실제로요? 네, 네. 실제로. 그분 후기 어떠세요? 네. 들어보니까. 그 수업을 다 받지를 않았다라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마음이 너무 외로워서 유튜브 상에 네. 영상들이 네. 굉장히 많다고 그 하더라고요. 유튜브 많이 떠 있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여기 천공법사에 대해서 알게 되고 자기 또 의지도 하고 싶은 마음에 200만 원을 이제 결제를 하고 수업을 들었는데 네. 막상 이제 수업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상한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이제 직접적인 그런 단어의 표현은 아니지만 그런 종교 같다라고 예. 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전해주더라고요. 거의 뭐 사이비 종교화 되어 있는데 네. 그 보니까 이 사람이 그 방금 말씀한 허풍기가 엄청 세고 성렬이 거니 막 이렇게 함부로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측근들도 그래서 결국은 다 돌아서가지고 측근들이 지금 폭로하고 있어요. 앞으로 더 나올 겁니다. 이 천공에 대한 폭로는. 그리고 이분은 사회적인 파장을 굉장히 즐겨 하시네요. 본인에 대한. 즐기십니다, 이분은. 그러니까 요즘에 이상한 동영상 계속 이제 파문 일으키고 있죠. 아니,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요. 법사님 네. 모르시겠지만, 자기 2023년에 이제 대공식적으로 활동하겠다라고 밝혔어요. 아니, 보통 이제... 법사님들은 이렇게 기도하시고 이러시잖아요. 정말로 본인의 힘으로 네. 윤석열 대통령님이 그 자리에 오르게 됐다. 그럼 그걸로 끝나야죠. 그렇지. 더 나가면 안 되지. 무당들이 법사들이 할 일은 거기까지인 거거든요. 예, 제일 좋은 말. 그 권력을 내가 손에 쥐고 흔들겠다. 네. 이건 아니죠. 그게 문제가.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이 진짜로 신을 모시는 분이라면 이럴 수가 없거든요. 왜? 천벌이 무서워서도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신이 무섭다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네. 이렇게 행동을 하시는 건 아닐까.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진짜로 신을 모시는 게 아니고 신한테 당할 수도 있겠어요. 지금 보니까. 예, 실제 뭐. 천벌을 예. 받는다는 말씀을 우회적으로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어떻게 그러지 않고서는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그렇게 그렇죠. 다량으로 희생에 대해서 대한민국에 기회를 줬다고? 너무 진짜 끔찍합니다. 세상에 어떻게 그런. 차마 방송에서 천공이 한 말을 제가 소개를 못해요. 저도 못해요. 지금도 대충 축약해서 이야기한 네. 거지. 전쟁 나야 이민족은 정신 차린다고? 정신 차린다. 그 지금 윤석열 지금 막 전쟁하자는 식으로 달려들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오늘은 북한 정권 개멸해버렸다는 말이 나왔어요. 저는 이러다가 진짜 전쟁 일으킬 것 같아요. 북한은 문제지만. 아니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한민국 위기에 빠뜨리는데 어떻게 지도자의 자격이 있습니까? 답답하네요. 10년인데도 불구하고. 예, 그러니까 네. 새해 희망을 말씀해드려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진정한 네. 희망을 위해서도. 뭐 희망적인 얘기는 없나요? 혹시 저 궁금한 거 있어요. 이제 혹시라도 대부분의 유튜브에 많은 이제 법사님들이 예측하시는 거 네. 2023년에 다시 대통령 선거가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 법사님 바라보실 때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앞으로 향후의 정세. 참 질문에 이게 너무 어려운 거 그러니까 너무 어렵고 너무 직접적이고 지난주 토요일 날 김용민 목사님은 집회에서 평안함 이상 예, 예. 네. 올해 대선 다시 한다라고 장담한다고 그래가지고 네. 살보면서 저도 살이 떨리더라고 만약 대선 올해 다시 안 하면 어떡하지 우리도 약간 뻥치꼴이 되잖아요 네. 근데 저는 항상 그런 게 두렵거든요 국민들 앞에 우리가 그렇죠. 뻥이 희망을 드려야지 네, 희망을 드려야지 그렇죠. 과장을 해서는 안 되는데 근데 목사님은 이제 나름대로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 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근거는 있어요. 왜냐하면 총선 앞두고 국민의힘이 대분열이 일어날 네. 거라는 거니까 그다음에 그럴 수 있다. 윤석열, 김건희 정치검찰 세력, 무속 세력 내에서도 나이가 난다는 거 서로만의 이제 어떤 인권이나 알력으로 네. 저도 그럴 전망이 있는데 장담은 못하겠어요. 네. 솔직히 여기서 제가 조금 영적으로 나오는 얘기를 한마디만 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님을 제가 또 지금 보고 있는데 뭐 지금 사실 나라가 좀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어느 당에서 뭐 잘한다 못한다 뭐 하지만 네. 제가 볼 때는 이 내부적으로 내부에서 소리가 많이 나오시겠네요. 결국에는 예 내부에서 서로 등을 돌리고 예, 서로 또 누군가 손을 들고 나와서 이랬다 저랬다 얘기를 하고
예. 사실 근데 그런 실질적으로 일이 진짜로 그런 게 보이잖아요. 네. 지금도. 네. 예. 근데 아, 뭐 저는 뭐 사실 그런 부분을 잘 몰라서 뉴스를 안 보시니까 뉴스를 네. 아예 안 보시는 것 같아요. 지금 요즘에 네. 유승민 죽이 이준석 죽이 하는 것도 모르시고 말씀하시는 아예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건 외부에서의 힘보다는 진짜로 만약에 내부에서 그러한 분이 누군가 앞장을 쓰시게 된다면 좀 큰 파장이 일어나실 것 같기는 해요. 여기까지 예. 하시죠.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예, 여기까지만. 예, 예. 맞아, 맞아. 올해 뭐 물러난다 이런 거. 네네. 그렇지. 아니 그것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라. 김현미 목사님은 안진걸 소장님 예. 알아서 하실 예. 거예요. 예, 퇴진시키는 거는. 네. 네. 진짜 그런 전망이 나오는 게 올해가 이제 내년 4월이 총선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올해 경제 민생위가 심화되고 윤석열이 이렇게 불통 독재식으로 밀어붙이고 네. 맨 청구한 김건희 끼고 또는 그다음 조정 받으면 인기가 더 떨어질 거란 말이죠. 그럼 국민의힘 총선 후보자들 입장에서는 내년에 전멸된다는 위기의식이 들게 돼요. 그럼 당연히 유승민, 이준석 그룹만 아니라 이제 국민의당 내에서 숨이고 있을 윤핵관 외에는 지금 윤핵관 말고는 전부 다 열받아 있거든요. 이번에 그렇죠. 당협위원장 후보도 다 윤핵관으로 교체하고 정치검찰을 앞세웠잖아요. 그렇죠. 가만히 있겠어요? 그 사람들이 탄핵이든 뭐든 동참할 수밖에 없는 심각한 구변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깜짝 놀란 게 법사님의 점괘랑 어떤 그 신적 그 무속 세계에서 전망이랑 네. 저희의 사회학적 분석이 일치해 버려요 지금. 맞아요. 뭐 수위는 좀 다르고 표는 다르다 그렇죠. 하더라도 이런 걸 보면 윤석열 정권이 정말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게 이제 공식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죠. 뭐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뭐 계속 드러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그 뉴스를 보기에 짜증난다. 네. 오늘은 또 뉴스 켜서 뭐를 잘못하고 있을까? 매일 무슨 뉴스를 막말을 보면 하고 있을까? 진짜 혈압이 너무 네. 올라가지고 다들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여기서 궁금한 네네. 게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난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궁금한 게 지금 차기 대권 주자로 새해니까 궁금한 게 많으시네요. 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 아, 예, 예. 네.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사주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을 배신할 거라는 가능성이 있나요? 너무 궁금합니다. 아, 그거는 잘 생각하셔서 잘 생각합시다. 여기 지금 네. 신이 나오시는 말씀대로 네. 하시면 됩니다. 젊게 나오시는 대로. 젊게 나오는 너무 고발을 많이 하셔서 생년월일을 네. 좀 주실 수 있을.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아, 여기 써 주세요, 그냥. 예, 한동훈이 네. 서울대 법대 92학번? 92학번인 네. 거로 알고 있는데? 73년생으로 알고 있는데. 73년생. 제가 네. 여기다 적어드릴게요. 혹시 네. 몰라요. 또 고소고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다 적겠습니다. 아니, 젊게만 보는 거네. 젊게. 하여튼, 네. 화강 여기 고소고발을 많이 하셔가지고. 51세이신데. 일은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이시네요. 보니까. 예. 굉장히 깔끔한 걸 좋아하시고요. 근데 조금은 책임을 좀 지어주십시오. 조금 속이 네. 조금은 좁으신 보여지고 있네요. 뭐 그건 뭐 공공이 예. 나고 화를 내고 버럭 그리고 아, 굉장히 예민하세요. 지금은 그 예민한 기운이 더 날이 섞어버렸고요. 사실 제가 볼 적에는 타고난 그릇은 이런 대통령 자리에 앉으실 그릇은 아니십니다. 예. 안타깝네요. 근데 이분은 제가 또 보니까 본인이 스타가 되고 싶은 열망도 있는 거예요. 예, 스타가 예, 되고 싶은 열망도 네네. 그런 거는 조금. 지금 완전히 스타라고 본인 생각 즐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속 좁기로는 유명하죠. 경찰로 유명하고. 네. 그래서 천공이 네. 말도 안 되는 천공이 동훈이는 안 돼. 맞아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아니 그리고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리고 대선 네. 당대표 후보에서 지금 사라졌어. 네. 네. 아 그런 얘기도 실제로 하셨어요. 네. 법사님 지금 모르고 오시니까 예민해서 그 천공 네. 얘기를 듣고 예민해서 상처 받아서 그래. 그리고 그 사람도 약간 깨갱하고 있어요. 네. 그다음에 아, 진짜 그래요. 변희재 대표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얘는 속이 좁고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사람들이 뭐 지적만 하면 버럭하고 달라들잖아요. 버럭버럭하고 몸을 부들부들 떨잖아요. 심지어. 그래서 쟤는 병원 가야 된다. 제가 그랬습니까? 정치를 할 게 아니라 병원을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다음에 깔끔하죠. 굉장히 깔끔하세요. 대다수 네. 분들이 가발인 것 같다. 근데 그걸 끝까지 숨기고 있다 이런 지적도 받고 있잖아요. 안수님 조심하셔야 돼요. 가발 내게 되게 민감해요. 그걸 싫어한다는데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그렇게 논란이 되면 본인이 가발이 다 아니다 말하면 되는데 끝까지 말을 안 하니까 그렇죠. 저는 굉장히 예의 바르게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그럼요. 그리고 한동훈이가 좀 고발해봐요. 나는 하나도 두렵지도 않아요. 그냥 고발해라 고발해 제발 좀 나는 고발해. 아니 그래, 너만 스타냐? 나도 고발당해서 뜨자 꺼! 같이 뜨자! 사실 나는 저는 진짜 제가 내성적인 사람이거든요. 저는 뜨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감옥, 아니 그냥 감옥 조용히 가 있습니다.
가서 옥중투쟁. 윤석열 한동훈을 처단할 때까지 옥중투쟁할게요. 교도소가 참 시끄럽겠네요. 그래서 아니, 형이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저쪽으로. 이야기가 있어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네. 실질적으로 무속을 굉장히 믿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기 자신을 믿는 거죠. 네, 뭐 그건 종교적인 네. 차이니까. 네. 그리고 되게 네. 천공에 대해서도 한심하게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똑똑하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한 발만 더 나아가겠습니다. 네. 딱 한 발만 네. 나가면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두 발 나가면 안 돼요. 네. 아, 나 사실 김기덕 회사 매니저로서 제가 네. 이제 위에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님을 써놓고 밑에는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님을 써놨는데 언젠가는 금은 가시겠네요. 두 분 사이에. 아. 예. 오. 와. 예. 아니, 지금도 또... 조금 균열이 가고 있진 않나요? 됐습니다. 올해서부터. 됐습니다. 예. 두 발 나갔네요, 제가. 아니. 아니, 이것도 배훈종 네. 대표님이랑 베네드베나 저희도 부족 비슷하잖아요. 정치검찰은 권력을 향해서 무조건 사냥개이기 때문에 윤석열이 지지율 떨어질 때 심지어 한동훈이까지도 배신할 거라는 저희가 전망을 내놓고 있거든요. 지가 살라고 불을 뜯을 거라는 거죠.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여기 한동훈 장관님 같은 경우는 올바른 소리를 좀 내려고 하는 건 있거든요. 두 분의 관계에서. 두 분의 관계. 네, 두 분의 관계. 두 사람의 관계에서. 네. 두 분의 관계에서만 네, 볼 적에는 하려는 게 조금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절대 한동훈이 윤석열을 물어뜯을 정도의 담력은 있지 않을 거다. 저는 예. 그게 개인적인 그쵸. 생각입니다. 이때까지 상하관계로 있었기 때문에 이놈의 특징들을 보면 네. 강한 사람한테는 약하고요. 그렇죠. 약한 사람을 물어뜯습니다. 네. 사냥감이 된 사람들. 네. 심지어 사냥감이 되면 증거까지 조작을 해버려요. 그래서 베네 대표가 이야기한 태블릿 PC2 의혹이 나오는 거예요. 그건 제가 살펴보니까 굳이 그건 증거로 안 넣어도 되는데 아예 최순실 일당을 그런 거 있잖아요. 완전히 자신들의 정체로 뜨려고 짓밟아버려 태블릿 PC2 장시호가 네. 그건 조작한 것 같거든요. 제 느낌에는 의혹인데 그분들은 확신을 갖고 있고 네. 그러니까 그 특징이 뭐냐면 실제 센 사람한테는 꼼짝 못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 바이든 앞에서 완전히 노릇 당한 다음에 와가지고 뒤돌아서 갖고 부하들 앞에서 아저 아, 새끼들 뭐이 새끼 쪽팔렸을 이런 거거든요. 네. 또 한동훈도 그래요 보면. 저는 궁금한 거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시절,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둘이서 굉장히 많은 카톡을 주고받아요. 그래서 국정 운영에 대한 걸 김건희 여사한테 조언하고 그리고 또 피드백을 받는 게 두 사람의 관계가 아니냐고 또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는데 법사님 바라보시기에는 어떠신가요? 야, 김건희랑 한동훈의 그렇죠. 관계가 어떤 관계는 영적으로 네, 영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너무 영적으로 네, 말씀드린 영적으로, 겁니다. 네. 그 정도 모습까지는 비춰지진 않습니다. 예. 네. 그냥 뭐 아주 쉽게 뭐 서로 잘해보자. 뭐 서로 뭐 응원하고 뭐 이런 정도. 그렇죠. 왜냐하면 예. 한동훈이가 그렇게까지 나오진 않네요. 술 퍼먹고 다니고 무속인하고 다니는 걸 싫어한다는 이야기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건희는 이제 형수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윤석열 연락 안 될 때 윤석열이 술 퍼먹고 연락 안 되니까 김건희 자주 연락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김일이 김건희 다 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김건희가 조국 사건에 대해서 아 원래 그냥 조용히 넘어갈 수 있는데 검찰 개혁 주장하니까 검찰서 비판할까 우리가 구속시켜 버렸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 거죠. 윤석열과 한동안 다 보고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아예 종속돼 있는 관계로 안 볼 수 있어. 그러나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무서워하는. 그래서 김건희가 녹취를 보면 내가 한동훈이 잘 알지. 나한테 제보해주면 내가 보내줄게. 연결해줄게. 다만 내가 직접 연결하면 문제될 수 있으니 제3자를 통해서 연결할게. 그렇죠.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 법사님 말씀처럼 그런 관계일 수 있어요. 조금 조심스럽고 좀 싫어하는 관계일 수 있어요. 그러나 피는 못 내는. 그다음에 윤석열 보수의 형수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관계일 수 있습니다. 복잡하네요. 진짜 복잡한 관계네요. 네. 아니 근데 되게 담백하게 거의 저희들 해석이랑 비슷하니까 네. 저는 지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여러분 대본 아니에요. 제가 저는 직접 놀라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방송에 대본이 없었습니다. 지금 사실 네. 질문지만 키워드만 드렸고 그러니까요. 나머지는 알아서 법사님께서 나오시는 대로 말씀하시려고 불시탁을 드렸어요. 네, 예, 예, 많이 준비를 해도 20%도 예. 못할 것이라고 미리 얘기를 했는데 네. 20% 이상 하시네요. 네. 아니, 저도 네. 너무 긴장이 돼서 어떻게 해야 되지 네. 했는데 네. 지금 밥도 못 먹고 나왔습니다. 네. 법사님께서 애청자 질문 하나 쉬어가는 코너로 네. 네, 많은 좋습니다. 국민들이 궁금해하니까 네. 네. 그 법사 철학원이 점을 보지 법사님도 점을 보냐 이렇게 물어보는 분도 있었었어요. 점을 보는 형식
솔직히 이제 틀린 거죠. 그렇죠. 철학원 같은 경우는 이제 명리학이나 역수를 공부해서 책을 보아서 이제 통계학적으로 점을 내주시는 분들이 사주 팔자가 통계학이라는 통계학이라고. 예, 그래서 저는 무슨 뭐 사주에 무슨 나무가 많다, 물이 많다,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전 그런 건 일절 모릅니다. 예, 그냥 오로지 신령님을 제가 신내림을 받게 된 거고 그로 인해서 제가 이제 감사하게도 이제 사람들의 그런 기로화복을 점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이제 조금이나마 주어. 명량은 다르네요, 그렇죠? 네, 다 다른 거네요. 저 모조 그다음에 우리 주역하고도 좀 다른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전보는 방식, 해석하는 방식, 해결해 주는 방식이 다 틀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목소리가 이렇게 한결 같은데 이 법당에 딱 들어가는 그 순간 목소리가 바뀝니다. 김기태 면은 많이 보셨나 봐요. 네. 아니 저는 아니 제가 매니저니까 이제 매니저를 하려면 알아야 되는 거. 그럼 이제 저 무신이 신이 들어와서 이야기를 하는 걸로 목소리가 바뀌는 거. 어떻게 바뀌냐면 그렇네. 이제 공자신이 올 때는 이제 그런 거. 공자신이 올 때는 얘기는 저도 무서워 가지고 존댓말 했잖아요. 옥황상제신 같은 사람이 오면 좀 근엄하게 바뀝니다. 김태 자네. 이렇게 사는 거 아니네. 그래서 술 좀 그만 먹게. 염증이더라. 그 예를 들어서 제가 사실 아까부터 자꾸 그 안진걸 선생님 좀 점괘를 한번 내어드리고 싶어요. 너무 궁금하게. 오늘 신년이니까 오늘 속시원하게 제가 매니저니까 공짜로. 아까부터 자꾸 말씀드리고요. 근데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제가 안진걸 소장님 존함은 알지만 뭐 생년월일도 모르는 상태인데 아니 저도 몰라요. 네. 이제서야 이제 본인이 가고자 하는 길에 문이 열리고 순풍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구나라는 바람입니다. 지난 날까지는 굉장히 조금은 우울하고 힘이 많이 드셨을 들었구나.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반말해요. 작년에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올해서부터는 이제 방송했지만. 만천하에 내 이름과 내 얼굴을 더 알리게 되는 이제 당신 괜찮네 접어들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한마디만 더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 동자님이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는 건데 본인 스스로가 왕이 되려고 하면 힘은 들겠다만 그런 분이 아니시고 제가 볼 적에는 안진걸 소장님께서 그 왕이 될 사람을 도와 저를 바라보세요. 그렇게 가셔야 되는 분으로 맞습니다. 계시네요. 저는 이렇게 묻겠어요.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아니요. 아니요. 당신은 아니에요. 그렇게 묻지 않고 끝까지 들어보세요. 내가 역성혁명, 윤석열, 김건희 세력을 몰아내고 좋은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울 수 있는 상인가? 맞죠. 예, 저는 그거면 돼요. 예, 예. 저는 제가 알려지고 이런 거 전혀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생각보다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고 조용한 사람이고요. 오히려 제가 안 알려지고 정말 다음에 정말 우리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부를 제대로 이끌 by the people, of the people, for the people 할 사람 그게 이재명이든 누구든 좋아요. 그렇죠. 네. 그 적임자 나타나면 저는 그 사람이 빛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빨리 국민들 올 수 있도록 윤석열, 김건희를 빠르면 올해 안에 끌어내리겠다. 그래서 지금 변희재 대표님 이야기가 이 변희재 대표님이 김건희 여사 측에 보수 측에서 들은 인사 보수 인사에서 들은 얘기가 지금 제1 타겟이 변희재 대표 그리고 김용민 목사 안진걸 소장이 되지 때 오래 구속된다라는 이야기를 보수 측에서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보시기에 감옥 보이시나요? 아니 그 바람은 다 지나가셨네요. 아이고 많이 들어갔다 오셨습니다. 네. 아니 난 올해 좀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조용히 못 사시겠네요. 건강 한번 마지막으로 좀. 아유 건강하죠. 좀 받으려도 신뢰가 안 돼요. 아니. 딱 한 건강은 너무 사적인 거 아니에요. 알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건강 좋으시죠? 네, 살을 많이 빼셔가지고. 그러지 말고 우리 소래소래하고 박예슬 아나운서님 저기. 아, 저 말고 우리 백은종 대표님. 네, 백은종 대표님. 그런 얘기가 있어요. 좀 이따 3시에 여기 오시니까. 천궁 스승이 백은종 대표님을 무서워해서 우리는 압수수색을 못 들어온다. 아, 진짜 기가 세가지고. 정의봉 때문에 정의봉. 죽으시겠습니다. 우리 백 대표님 생년월일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 또 준비해오시 네. 그러니까요. 여기 백은종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근데 건강으로 점이 먼저 쳐지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 신법사님이 건강에 대한 점을 잘 봐요. 뇌혈관 쪽으로 좀 조심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안 되네. 안 되신다는 거죠. 좀 눌림 현상이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이게 건강을 너무 관리를 안 하시다 보면 너무 바쁘셔서 좀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이 눈에 실명 위험까지도 점이 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챙겨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저기 생년월일도 생년월일을 좀 네. 예.
그러니까 우리 배우님도 굉장히 중요한 분. 맞아요. 어저께 태백산 올라가시고 보니까 굉장히 건강하시더라고요. 네. 서울에서 네. 생방송으로 사람들 많이 봤는데. 근데 대표님이 가끔 흡연하시니까 혈관 질환이 있을 수 있어요. 약주는 그렇죠. 많이 안 드시는데 흡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제가 금연을 공고드리거든요. 근데 보통 흡연하다 보면 뭐 그렇죠. 혈관 질환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네. 이 육신에 무리를 너무 주시면 안 되고 무엇보다도 이 내재되어 있는 스트레스와 화병을 조금 스스로 다스리신다면 쉽지 않으신데. 무엇보다도 도움이 많이 되시겠네요. 이 정권, 아니 지금 윤석열 정권 들어서 너무 힘들어하세요. 매일매일 진짜 울분을 토하시고 그러니까. 계십니다. 야, 근데 제가 참 이런 기백과 에너지를 가지신 분을 참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예. 오, 산 귀신으로 표현이 되고 계십니다. 산 귀신이요? 산 귀신. 예. 아니 그런 이번에 내부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네, 그렇죠. 앞뒤가 없어요 이분은. 예. 오른 직진. 예. 네. 맞아요. 양쪽이 가려진 진짜 성난 황소화도 같은 모습으로 나오시네요. 예. 와, 어떻게 이렇게 잘 맞냐. 그러니까. 어, 네. 와. 더 자세하게 보려고. 건강적인 부분만 조금 다스려 주실 수만 있다면 네.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방금 백 대표님이 예. 이제 정확한 생년월일을 봤습니다. 아이고. 아. 네. 아. 52년생이시면 진짜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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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를 아니, 출생연도는 많이 알려져 계시네요. 아, 본인이 아, 예, 본인이 고의가 네. 지났다고 말씀해 주셔 아, 많이 알고 계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번에 단식하시면서 많이 알려져 버렸어요. 아, 네, 맞아요. 60대인 줄 알았는데 70 되셨다더라. 그러니까 단식하시면 안 된다 많은 분들이 말렸죠. 지금 사실 가장 김건희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에서 앞장서 계시고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퇴진운동과 이 적폐 세력 청산에 앞장을 서셨는데 예, 예. 우리 백은종 대표님이 이명박 그리고 박근혜 정권 때도 굉장히 오랫동안 단식 투쟁하시면서 결국에는 두 대통령이 어떤 사람들을 다 끌어내렸어요. 예, 그리고 예. 구속까지 시키셨는데 예, 예. 이번에도 가능하실까요? 멈추지는 않으시겠습니다. 실현 가능성도 혹시 있나요? 어떻게 나아가겠습니까? 아니 신에서 얘기하시는 거니까 편하게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신을 잡아올 순 없잖아. 투쟁은 끝나지가 않으시겠네요. 예, 그러니까 삶 자체가. 오늘은 예, 여기까지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예. 좋습니다. 만약에 윤석열, 김건희를 끌어내려도 백 대표님은 또 그렇죠. 또 다른 적폐세력 정의를 위해서 정치검찰 세력들 네. 응징방송 계속 하실 분이에요. 이분은 제가 보기에는 건강 오래 사실 것 같은데 워낙 저기 정신력도 있으시고 근데 아마 세상을 하지라는 그때까지 네. 승천하실 그때까지 그 전날까지도 투쟁하실 분이에요. 맞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투쟁하시는 게 이분은 저는 또 전개 나오는 게 삶의 이유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고 계시네요. 맞습니다. 진짜 예. 맞습니다. 본인이 배가 고라도 추워도 네. 오로지 그 목표 하나만으로 보고 가시는 분으로 그렇게 말씀이 나오시네요. 이쯤 배은정 대표님 위해서 박수 한번 주세요. 건강하세요. 네, 여러분. 네. 배은정 대표님과 초신님 위해서 여러분 네. 박수와 좀 기도 좀 해주시고요. 오늘 정말 신법상 정말 대단하네요. 네. 아니 왜냐면 오늘 백은종 대표님이 예. 법사님이 나온다고 하니까 본인이 나오고 싶으시다고 왜 앉은 거를 불렀냐 나를 불러야지 라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앉은 거 소장님과 함께 하기로 했다. 왜냐면 앉은 거 예. 소장님이 구속되나 안 구속되나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함께 하기로 했다 라고 말씀을 꼭 드렸습니다. 다음 방송은 백은종 대표님하고 우리 신법사님이 그렇죠. 한번 나중에 네, 네. 특별방송 한번 하시죠. 네, 좋습니다. 백은종 대표님이랑 네. 정대택 선생님이랑 그러니까요. 신법사님이랑 네 그렇게 네. 네. 우리 앞으로 서울의 소리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그래도 궁금합니다. 네, 한번 봐보겠습니다. 직장이 온전할까? 내가 내가 이 직장을 계속 다녀도 되겠냐?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건희가, 김건희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너희들 무사하지 못할 네. 거야. 그랬거든. 왜냐하면 또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려있다 보니 그럼요. 직장이 이제 문을 닫게 되면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제가 아까 이제 이 서울의 건물, 예, 소리 서울의 건물을 건물을 이제, 사겠다. 예, 예. 서울의 소리가 그래서 제 터의 기운을 느껴보니까 네. 사실 수맥의 기운이 조금은 약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이런 게 뭐 사무직을 하거나 뭐 사무실 이런 거는 괜찮은데 진짜 뭐 자영업을 하신다던가 이런 분들한테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도 있죠. 터의 기운이. 예, 근데 조금 터가 어두운 면도 없지 않아 있으나 뭐 굳이 지금 자리를 이동해야 된다거나 그런 것은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 예. 그것도 이 건물이 좀 오래됐거든요. 오래돼요. 네, 오래된 건물. 영등포 건물이 다 볕이 많이 많지 네. 없고 그러니까 딱 맞으신 것 같아요. 근데 소리가 여기가 이제 비교 오래도 오래서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해서 계실 텐데 올해 이제 본격적으로 민주 진보 종편으로 네. 발전하면
지금 이제 구독자 94만으로 늘어났거든요. 근데 곧 있으면 100만 되고 나중에 조금 더 넓은 데로도 옮겨도 좋을 것 같아요. 강의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곳에서. 아. 시민들이 사실 한 3, 40명이나 모여서 강의도 하고 이러면 더 좋잖아요. 여기 일부 댓글 중에 점집이 어딘가요? 점 보고 싶으신 분 있으신가요? 점 보려면 어떻게 하나요? 그 매니저님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예. 그리고 그 밑에 자막이 안 나가고 있나요? 네, 댓글에 혹시 댓글에 우리 신법사님이 네. 점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네. 댓글에 저희가 써드리겠습니다. 여기로 연락하시면 네. 우리 신법사님과 함께 점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댓글에 정수를 하나 써주시죠. 자막 네, 댓글에. 네. 지금 써주신다고 하시죠. 법당 전화번호 정도는 안내도 되죠? 예. 그것도 예. 제가 지금 권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네. 정말 나는 꼭 저 법사님 만나고 싶다 하는 분들은 네. 연락처 정보 정도를 드리는 거지 권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아까 비판하는 분도 나왔어요. 뭐냐면 기룡화복을 한 걸 본인이 노력해서 인생을 개척해야지 신인이 무속인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의견도 그 있으신 분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제가 강권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지적도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법사님도 그런 분들한테까지 막 네.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래도 여러 가지 고민 때문에 꼭 찾아뵙고 싶은 분이 있다면 네. 그런 정보는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번호, 법당 전화번호 정도는 네. 적어주시면 댓글에 제가 달게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댓글에 네. 서울의 소리에서 지금 다 달아놨고요. 신법사님. 고맙습니다. 한번 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010 네, 띵띵띵띵띵띵띵 하시면 우리 법사님한테 연락 주시면 네. 법사님께서 예. 잘 봐주십니다. 여기 나오네요. 안진걸 TV 댓글에도 올라와 있고 서울의 네. 댓글에도 네. 010-9995-5285 네. 예약 문자로 가니 네. 상담이 꼭 필요하신 분들은 예, 상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또 댓글 못 보신 분들은 서울의 소리에 또 연락 주시면 네. 그래서 저도 점을 보고 나면 항상 말씀드리는 네. 게 있거든요. 뭐 저희가 다 맞을 수도 있고 혹은 다 틀릴 수도 있다. 허나 그렇죠. 제 얘기를 그렇죠. 너무 그렇죠. 무시는 하지 마시고 본인한테 참고하거나 도움이 될 만한 얘기는 갖다 쓰시라고. 저도 네. 이제 가끔 전화를 하고 네. 그리고 뭐 또 우리 무속 그 세계에서는 또 동지 이유가 또 새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저도 뭐 예. 새해에 또 가가지고 또 얘기도 듣고 했는데 좋은 거 있으면 또 예. 아 이게 좋구나라고 받아들이고 나쁜 거 있으면 조심하면 되는 게 아닌가. 우스갯소리로 뭐 종교 믿으신 분도 계시지만 하나님이나 부처님이나 다른 종교의 분들 즉답을 안 해주시니까 예. 근데 신법사님 또 즉답을 그런 거에 또 위안을 갖고 그러는 거지. 예.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그것이 삶을 네. 지배할 수는 절대 안 된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무속 신앙을 쭉 어렸을 때 보면 일종의 생활 신앙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무속 세계라는 네. 게 우리 힘없는 민초들에게 돈 없고 백 없고 워낙 많이 또 권력이 당하고 네. 가진 당하니까 이제 무속인들에게 좀 마음을 좀 의존해서 생활적인 조언과 컨설팅도 받고 또 생활적인 어떤 신앙으로서 어떤 삶에 힘을 주신 게 아닌가 싶어요. 물론 네. 무속을 안 좋아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네. 특히 종교인들 중에는 이제 싫어하는 분들 있으니까 저희도 조심스럽습니다. 그럼. 그리고 또 가장 큰 거는 익명성이 주는 편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한테도 그렇죠. 얘기할 수 없는 거를 그렇죠. 또 얘기해서 주는 편안함도 네. 있으니까 그런 네.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 희망적인 댓글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네. 그 안진걸TV 꿈가희망님이 안녕하세요 안 소장님 작년에 매불쇼에 나오신 소장님 덕분에 600만원 받아서 항상 감사 많이 받았습니다. 예. 박수. 무속이 무속 선생님들이 이렇게 인생의 기룡화복에 대해서 상담해주고 이렇게 조언해주는 것처럼 또 사실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무속인 분들이 하기 어려운 일들은 또 민생경제연구소나 10년 함께 같은 분들이 투쟁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상담도 해드려야 되거든요. 특히 이제 법이나 제도상 억울한 일들, 모르고 있는 일들은 네. 제가 도와드려야 되니까 올해는 저희들은 그런 일,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우리 소리소리 10년 남기나 민생연구소 힘을 합쳐갖고 일종의 민중상담실을 만드는 거예요. 좋아요. 억울한 민중들, 답답한 좋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법률적인 거든 제도적인 거든 예산적인 거든 그렇죠. 들어오면 우리가 알아봐 주는 거죠. 그렇죠. 또 돈 못 받은 분 있으면 광국공사 같은 거. 지난주에 제가 소리소리 아니 민주당 한준호원이랑 4,700만원 받아들였잖아요. 네. 그 돈 못 받은 식당 네, 네. 그런 것도 좀 우리가 대목까지는 아니어도 그러니까 전화라도 드려서 아니 돈 안 주십니까? 얼마나 답답한데 뭐 이런 거 국회의원이랑 연계해서 네. 좀 민중상담실, 민중해결사 이런 거 하나 만들어 보고 싶어요. 좋습니다. 네. 우리 혹시 강연할 장소가 필요하시면 저희 강연장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언제 이제 민생연구소나 서울의 소리의 강연장이 필요하시면 저 우리 10년대 함께랑 네. 그 네. 김기태 미국 변호사 아카데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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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강의실 있으니까 우리 안진걸 소장님과 법사님을 아시는 분들 계시고 또 여기
어떤 분인가 하시는 분 계시는데 이분 굉장히 유능하신 분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미국 변호사십니다. 아니 소래소래에서 방송 1년간 진행을 했다니까요. 네. 김기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너무 잘 돼서 바람과 함께 사라지셨어요. 바로 사라졌습니다. 네. 1년 동안 하시고 그때 네. 우리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키운 인재가 있습니다. 김태형 기자님. 네, 김태형 기자 뉴스버스에 네. 지금 아주경제했다 뉴스버스. 네. 네. 그다음에 그 안진걸 소장님. 아 저도 그때 거기서 네. 떴어요. 제가 키운 건 아니지만 막 방송할 때 열심히 하셨을 때 네. 저희 네. 제가 바람과 함께 뜨고 저를 바람과 함께 사라지고 사라지고 돈이 떠 힘도. 오늘 어쨌든 2023년 네. 이렇게 개묘년을 맞이해서 처음으로 이렇게 서울의 소리 법사님을 진짜 모셨는데요. 예. 굉장히 즐겁게 방송을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김기태 변호사님 어떠셨어요? 저는 뭐 항상 즐거웠고요. 저는 뭐 옆에서 너무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으니까요, 신법사님하고 네. 그래서 너무 떠시길래 첫 방송 출연을 도와주려고 네. 제가 옆에서 매니저 역할을 좀 했습니다. 오늘 너무 즐거웠고 그리고 좀 걱정이 되긴 하지만 잘 알아서 혼자 헤쳐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우리 소장님은 어떠셨어요, 방송 오늘? 저는 사실 신법사님을 조금 알긴 알았지만 어떤 사회현안이나 방금 우리 특히 윤석열, 김건희, 이상민 한동훈 천공 정권의 폐악질에 대해서까지는 이야기를 거의 나눠본 적이 없고 오늘 어떤 점을 들고 나오실까 사실 걱정도 불안이 됐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들 바람과는 다른 점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무속인도 법조인처럼 우리나라 법조인 양심이 없지만 사실 저기도 양심 세계이기 신의 세계니까 거짓말해서는 안 되니까 젊게 그대로 말해줘야 되는데 깜짝 놀란 게 진짜로 사전에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저희들의 사회각적 해석 윤석열, 김건희 천공 이상민 한동훈 정권에 대한 그 거의 비슷하게 나왔잖아요. 아마 신들도 분노하고 있는 천공이 천인 공노할 준말이거든요. 하늘도 분노하는 또는 만인이 천인이 분노하는 공노하는 그 준말인데 해석이 똑같아서 너무 반갑고 고맙습니다. 큰 힘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법사님은 어떠셨어요? 첫 방송이신데. 아 진짜 너무 긴장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어떻게 잘 드린 건지도. 솔직히 모르겠고 그리고 제가 한 말씀을 더 올리자면 물론 지금같이 세상을 조금은 어지럽게 하는 뭐 이런 사이비 종교인들 또 무속인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와 반해서 진짜 진실된 마음으로 자기의 길에서 정말 열심히 또 나의 행복과 나를 찾아주시는 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정진하시는 이런 무당들도 있다라는 이 한마디를 제가 네. 드리고 싶어서 오늘 진짜 큰 용기 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좀 미천하지만 제 얘기 이렇게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예. 와. 너무 방송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제가 괜히 나왔어요. 네. 저희 오늘 방송은 이제 이쯤에서 마치면서 네. 이제 많은 시민분들께서 너무 많이 포기하시고 이제 좌절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용기를 잃고 또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더 나은 대한민국 사회를 꿈꾸면서 우리가 함께 연대해서 걸어가야만 합니다. 용기를 내고 포기하지 않는 깨어있는 시민들과 모든 길에서 서울의 소리는 계속해서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저는 수요일 톡터뷰로 돌아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오늘도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출연해주신 출연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